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SGS 매니저가 간다 유혜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파리올림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조성하기보단 본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센강에선 개회식을, 베르사유 궁전에선 승마 경기가, 그럼 에펠탑 아래서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정답은 시각장애인 축구 경기입니다. 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어떻게 즐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패럴림픽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정식 명칭은 국제 스토크 맨데빌 경기대회로, 그 이름은 1948년 휠체어 스포츠를 만든 영국의 신체장애자 의료센터가 위치한 도시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에 재활수단으로 사용되다가 하나의 운동요법으로 도입됐는데요. 1948년 하지마비자 26명의 경기가 패럴림픽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 후로 장애 유형별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고, 1960년 제17회 로마 하계올림픽 때부터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같은 장소와 경기장에서 동등하게 개최됐습니다. 패럴림픽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로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따라 다양한 종목과 카테고리를 제공해 그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시각장애인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팀워크는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에서도 특수한 규칙과 안내원들의 지원을 받아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는 약시부와 전맹부로 나뉩니다. 약시부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맹부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는 골키퍼를 포함해 5명의 선수로 이루어지는데요. 축구는 그 자체로 다양성과 통합을 상징하는 스포츠죠. 시각장애인들은 특수한 소리가 나는 공을 사용해 청각과 촉각을 극대화시켜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들의 경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제작된 축구공 안에 나는 소리를 통해 경기가 진행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소리와 감각만을 의지해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축구는 얼마나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스포츠의 진정한 힘과 장애를 넘는 다양성과 통합이 가능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전맹부 시각장애인 경기를 응원하러 가게 됐다면 관중석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그들의 집중을 도와주는 최고의 응원 방식일 겁니다. 그럼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럽에서는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 IBS의 유럽 챔피언십이 주요 대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시각장애인 축구팀들이 모여 최고의 경기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5인제 축구뿐만 아니라 볼링, 유도, 역도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팀은 자국의 영광을 위해 열정적으로 경기를 치르며,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제고하게끔 합니다. 네, 오늘은 패럴림픽의 역사와 시각장애인 축구의 매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라는 인식이 존재할 뿐, 그들의 다양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는 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그들의 활약을 지지하며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GS 매니저가 간다 유혜심입니다. 안녕!